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기본 성향은 그렇고 뭐 그런 관리도 잘하겠으나 이런 금의 기운이 특히나 이 관기운이 센 사람들은 이승기 씨, 이다혜 씨 사주 있으세요? 네, 뭐 인터넷에서 도는 거 가지고 제가 이제 봤는데 이승기 씨 거는 아예 딱 시간까지 나와 있는 게 대다수 많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다인 씨 거는 아마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생년월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시간은 제가 보고 아 이겨지 않을까라고 그냥 왜냐면 외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승기라는 분이 뭐 아니 둘이 잘 살아요? 이혼해요? 그거는 이제 뭐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거부터 물어보면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일단 두 사람은 자기한테 부족한 걸 채워주는 서로서로라서 그건 되게 잘 맞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오행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금의 기운이 좀 약하고 이분은 임수예요. 물이라서 금 기운이 자기를 생해주는 기운이긴 한데 임수는 원래 큰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인데 약해요. 이건 좀 약해서 그런 그 바닷물의 수량을 늘려줄 수 있는 금의 기운이 있는 사람 아니면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본인에게 잘 맞는데 지금 보니까 이다인 씨가 그런 금 기운으로 아주 끝판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잘 맞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이다인 씨라는 분은 관이 되게 중중한 분이라 관이 많은 여자분들은 일단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농담하면 남편이 여러 명이다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승기 씨가 계속 이렇게 주목을 받고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어쨌거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줘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걸로 본인의 관 그러니까 명예욕 이런 게 충족이 되기 때문에 잘 되겠지만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운이라는 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줄어들 때 과연 이 이다인 씨가 원하는 만큼을 충족 못 시켜줬을 때 이분이 참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관건인 거죠. 저는 그 이승기라는 연예인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 처음에 이미지가 되게 모범생 이렇게 귀엽고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예능에 나오는 걸 보면서 좀 깬다 이런 포인트가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 그 기부하는 걸 또 보면서 아 엄청나게 의외성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기부한 거예요 그렇게? 자 이분이 이제 그런 모범생 이미지 그 다음에 되게 반듯한 느낌 이런 게 드는 이유는 이분도 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의 관인데 토의 관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물한테 그 관인 거고 그건 제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딱 선이 있어서 그걸 되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듯한 이미지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7대운인데 올해가 이제 37세 드디어 대운이 바뀌는 시기가 왔고 그게 이제 재성 그러니까 본인의 재능뿐만 아니라 돈복이 들어오는 게 이제 시작돼서 30년 동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 정도 기부하는 것도 본인이 작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더 크게 돈 벌 수 있고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인지도도 높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이제 그동안에 좀 약간 눌려왔던 거 이런 게 올해부터 되게 크게 바뀌는 해라서 그래서 아마 결혼도 본인에게 필요한 그런 분하고 연결이 돼서 하지 않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때 뭐 대표님이 얘기하셨나요? 이분 막을 자가 없다? 뭐 대단한 사주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이승기 씨 사주를 놓고 보면 원래는 좀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연예인보다는 왜냐하면 이분은 기업가적인 스타일도 좀 있어서 그리고 이분이 백호가 있는 분이에요. 백호. 그래서 의외성이란 건 그런 백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통 크게 하는 거,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그 뭐 누나 내 여자니까 그 부를 때 그 느낌으로 그 가창력 느낌으로 계속 좋은 노래를 발표하는 약간 깨끗하고 우아한 느낌의 가수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예능 나온 거 보니까 아, 그 저는 별로였어요. 그 사람들이 성시경의 목소리는 좋아하지만 성시경을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기부 이렇게 세게 하는 거 보면서 대단한 사람인데 그것이 기업가적인 선택 아니었나 물론 좋은 마음으로 했겠지만 맞습니다. 이분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임수는 바닷물이라서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 의도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드러나 보이지 않고, 그게 이분은 지금은 이제 재성대운 이렇게 들어오고 세질 때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런 사회적인 네트워크 또는 돈 버는 거 이런 거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의 스케일 상으로는 그게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거죠. 아, 우리가 보기엔 되게 큰데 본인 스케일로는 그거보다 더큰 거니까. 예. 아, 50억을 한 방에 기부하는 것도 크지 않다고. 아, 그럼요. 이분 뭐 본인이 생각하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의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한뭐한 500억 이상 벌 거니까 뭐10% 괜찮네. 뭐 이런 수준일 거예요. 예. 그런 자신감도 있고 충분히 뭐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다인 씨는요? 근데 이제 이다인 씨는 을유일주고 이분 사주하고 비슷한 사주가 유명인 중에 한분 있죠. 이재명. 예, 이재명 민주당 지금 당대표죠? 당대표 하시는 분이 똑같이 을유일주입니다. 아, 이다인 이재명? 예, 둘다 을유일주예요. 근데 을유일주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근데 이제 이분들의 차이가 큰게 하나가 있죠. 한분 남자가 한분 여자잖아요. 그럼 대운의 뭐 어쨌거나 구성이 달라서 이재명 당대표는 고생 죽어라고 했죠. 예, 어렸을 때. 근데 이분은 엄마가 이미 유명한 연예인이고 집에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되게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 발현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달라서. 근데 기본 성향은 똑같죠. 뭐냐면 되게 냉정한 사람이에요, 둘 다. 이분. 아니요, 이다인. 아, 이다인, 이재명 둘 다. 예, 되게 냉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을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되게 배려하고 챙기고 뭐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의사결정할 때는 대단히 매섭게 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어쨌든 일은 잘 하잖아요. 거예요. 네, 이분도 일 잘할 거예요. 이다혜 씨도. 네, 근데 이분도 일이라는 게 연예인은 엄마하고 뭐 아마 언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본인은 연예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남편이 더잘 되고 하면 아마 이승기 씨를 그 자기 소속사로 해서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운영하는 뭐 그런 게 오히려 더 맞을 거고 그러면 관리라든가 뭐돈 이런 거를 되게 꼼꼼하게 관리하고 그런 걸할 거라서 오히려 그쪽이 맞고 근데 이제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기본 성향은 그렇고 뭐 그런 관리도 잘하겠으나 이런 금의 기운이 특히나 이 관기운이 센 사람들은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단련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경험도 많아지고 해서 그걸 했을 때 훨씬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해서 너무 좀 편하게 사셨죠? 고생한 거 아니에요? 뭐, 뭐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혼? 때문에, 아, 뭐, 이런 이혼한 거? 거? 그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뭐그 정도로 고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네, 그 정도 고생 가지고 안 되고요. 이 정도는 되게 단단한 사람이라.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 어머니의 재혼하시는 분이 되게 부자고 이래서 돈이나 뭐 이런 자기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쨌거나 자기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큰 뭔가를 하고 싶은 욕심은 있을 텐데 그걸 자기 스스로 뭔가 개척하면서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활용해서 그게 잘 될까?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랑 이다희 씨랑 사주가 되게 구성이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어쨌거나 그런 고생을 좀안 하면 이게 금기운이 이렇게 관으로 세게 있는 사람은 금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칼인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칼을 근데 우리가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빨갛게 달궈서 두드려서 단련을 해야지 그 칼이 되게 날카로워지고 그게 명검이 되고 뭐 이런 건데 이분은 그런 고생을 초년에 너무 안 해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이분은 구대운인데 29세부터 들어오는 이 대운들이 다 식신대운이에요. 식신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든, 아니면 뭐 서비스를 주든, 먹는 걸 주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거나 그런 걸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 하실 거라서 아마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면 잘될 겁니다. 되는데 항상 이제 운이라는 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죠. 그리고 남편이 또 소속이 돼 있고 이러면 훨씬 더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하겠으나
당연히 이제 그런 사업이라는 데는 뭐 구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세금 뭐 막 많죠. 복잡한 게. 근데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연 극복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고. 이분도 사회 활동은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연예인 쪽보다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사회 활동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승기 씨가 이미지가 그렇게 학생 같은 이미지 좋았는데 예능 나오면서 깼는데 다시 기부하는 걸 보면서 와우 했는데 해서 다시 좋아졌는데 이다인 씨랑 결혼하는 거 보면서 아 또 좀 깬다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이승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을 알기가 어렵죠. 물이니까 임수 큰 바닷물이고. 그런데 지금 왜 그 이다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지를 보면 지금 본인 대운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승기 씨의 운이 너무 좋아서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원래 그런 배우자 만나기가 어려워요. 궁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다 모든 사람은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사주라는 거는 구성상. 왜냐하면 음양 오행이고 사주는 네 개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나한테 그런 부족한 거를 내가 추구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쓰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뭘 하는데 이제 가족이라는 특히 이제 배우자라는 사람은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나하고 유전자 안 섞인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그걸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기운을 가진 사람을 하고 맺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올해부터 대운이 되게 좋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본인이 약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임수는 나름대로 귀문이라는 그 촉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 이분은 아 이제 내가 그동안 되게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걸 딛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사회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이분은 배우자보다 오히려 장모님이 더 좋아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장모를 신뢰해서? 장모님하고 잘 맞아요. 이거 합의로 와서. 근데 장모 입장에서 네. 되게 귀여울 것 같아. 귀엽다기보다 되게 믿음직스럽죠. 되게 반듯하니까. 뭐 공부도 나름대로 했고 뭐 딴짓거리 안 한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마음 씀씀이나 기타 등등을 놓고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못생긴 것도 아니고 뭐 훌륭한 사위감이죠. 근데 견미리 씨가 뭐 연예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이승기 씨를 오케이 했다는 것은 이승기 씨도 소문이 되게 많았잖아요. 안 좋은 소문. 아, 네네네. 농부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네네네. 많이 뿌리고 다닌다고. 그런 것들이 사실 헛소문이었다는 것 방증 아닐까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인가? 저기 승리인가요? 누구 퇴소해 저희 막 이제 출소했어요. 출소했는데 뭐 그런 쪽에 이제 연예인 분들은 소문이 맞을 가능성이 뭐 그냥 사주만 봤을 때는 그러나 근데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이 관이 워낙 그러니까 되게 반듯한 이미지 자체가 자기가 그런 걸 용납을 못해요. 예. 그 뭐 그리고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 소문에 대해서 뭐 자기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을 건데 어쨌거나 본인의 딸을 결혼시킬 생각이 있었으면 당연히 물어보고 했겠죠. 그런 거 들렸으면 그런 거 다 확인도 했을 거고. 근데 그런 걸 놓고도 하는 거 보면 뭐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딸이 둘이잖아요. 네. 네, 그분한테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중에 둘째 딸이잖아요. 첫째 딸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둘째 딸인데 그것도 놓고 보면 나름 운이 좋은 게 아닐까. 이승기 씨가. 왜냐면 뭐 소개를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어쨌거나 유명인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하니까 뭐 언니가 만나볼래?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분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취미나 성격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오히려 언니하고 더 맞을 수 있겠으나 예. 네. 근데 그거보다는 본인들에게 서로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맺어지는 거 보면 두 분 다 지금 대운이 되게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승기 씨가 계속 잘 나가면 잘 사는데 못 나가면 헤어질 수도 있다? 예, 그 못 나간다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은 어쨌거나 사람들한테 이제 회자가 되고 그리고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어쨌거나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이 이제 몸이 힘들 때도 있고 뭐 또는 뭐 아기가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되면 이제 가정적으로 좀 바뀌면서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안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에서 좀 잊혀졌을 때 이승기 씨는 괜찮아요. 그걸 또 극복하고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은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는 걸 용납을 못할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내 남편은 어딜 나가든 유명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트로피? 아, 뭐 트로피 이상이죠. 아, 그래서 그게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의 그런 반짝반짝거리 뭐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 모든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대호 선수나 이런 사람들 이제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은 엄청 어려운 시기에 와이프가 더 이렇게 지켜주고 뭐 케어해주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이승기 씨가 더 도움이 되고 지켜주고 뭐 이런 스타일일 거예요. 두 분의 그냥 사주만 놓고 보면 특히나 이제 이단 씨가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뭐 지원도 해주고 할 겁니다. 부럽다. 네. 그럼 이단 씨가 사업하다 망해도 이승기 씨는 안 떠나요? 네. 뭐야 최고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승기 씨한테 지금 되게 필요한 기운을 가지는 분이 배우자로 오는 거죠. 그 기운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업가적인 기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제 어쨌거나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오르고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인 거죠. 아, 근데 오히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보다는 장모님이 더 자기 편이 돼주는 게 이 이승기 씨는 되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장모님이 네. 옆에서 많이 조언도 해주고 보듬어 줬나 보다.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뭐 하면서 네네. 아무래도 연애 기획사나 이런 것도 많이 겪어보셨을 테니까 소송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재판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승기 씨는 가수로서는 어때요? 앞으로 저 사실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별로 가수는 안 하더라고. 왜냐면 안 맞을 거예요. 잘. 왜 그러냐면 목소리가 좋은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금의 기운이 되게 맑은 사람, 그러니까 피리로 치면 그 금관악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목소리로 치는데 이분은 그게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많이 하면 힘들 거예요. 자기 체력이 딸릴 거예요. 오히려 이제 연애 그 뭐지 이런 예능 프로나 아니면 뭐 드라마 이런 거는 자기가 좀 그래도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가수 활동을 하면 그게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자기 체력적으로 뭐 기타 등등이. 근데 그래서 그걸 보충해주는 아내가 생겼으니까 아마 이제 앨범도 내고 하긴 할 것 같아요. 알 텐데 가수로서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도화는 화 도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드라마,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하는 영화 네, 이런 쪽에서 오히려 두각을 내는 게 더 본인에게 유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반 내는 것도 막 좋은데 그거보다는 시나리오 이런 것도 들어오면 좀 꼼꼼히 보고 거기서 좀 이미지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좀 어떤 스타일의 연기자 뭐 이런 느낌이 없어서 그걸 좀 구축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이 그럴 기회라서. 이선희 씨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이번에 사실 일 터졌을 때 이선희 씨가 별로 언급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승희 씨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되게 믿었던 사람일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견밀히 예예 그게 더 확 당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찾아볼까요 이선희? 이선희 씨는 확실히 가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분은 목소리나 그런 그러니까 이분은 노래를 하루에 뭐 7, 8시간씩 불러도 안 지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게 되게 맞는데 결국은 이분은 이제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는 이제 그 관이 편관이고 그게 국을 잃어서 세지긴 하는데 그거 때문에 본인의 돈이 자꾸 글로 새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그래서 아마 32세 대운 끝나는 시점에서의 관운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한 40대 초반 아니면 뭐 30대 후반부터 아마 사이가 안 좋아서 아마 이혼하셨을 거예요. 예.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돈이나 이런 건 자기 원하는 대로 더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은 정유일주인데 정유일주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정유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도화를 깔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목받고 뭐 이런 것도 좋고 연예인도 맞고 한데 이 관이 약하니까 뭐 저도 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관이 약한 정유일주들의 특징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관을 얻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 정유일주들은 왜냐하면 그 관이 자기한테 되게 소중하고 그게 수기운이고 자기가 이렇게 그 금이라는 재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아까 뭐 그 금 예를 들었지만 칼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칼을 뜨겁게 달구는 건 되는데 얘를 두드리려면 그러니까 두드린 다음에 식혀야지 얘가 단단해지거든요. 그 식히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항상 그래서 그게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게 맞는데 그게 원활하게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뭐랄까 단아하고 냉정하고 뭔가 이렇게 탁탁탁 할 것 같지만 막상 집에 가면 좀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뭐 정리도 좀 안 하고 뭐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원래 이제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되게 강한 사람을 저희는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겉으로 드러난 거랑 속에서 보이는 거랑 좀 괴리가 있다 이분은. 그러면은 풀이하자면 이승기 씨가 사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막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기대했는데 자기가 엄청 어려워지고 곤란해졌을 때 거기에서 실망하고 견미리 씨가 그거를 크게 안아주니까 폭 빠졌다. 아, 네. 요약을 아주 잘하시네요. 능력자시네. 아니 스토리가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언니도 딸이고 그분도 둘째인데 뭐 딱히 누구랑 사귀는가는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건 본인의 대운이 좋으니까 두 분 중에 자기한테 훨씬 필요한 사람하고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결혼하게 되는 게 아닐까. 네. 애가 나와요? 예, 애는 아들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본인들이 딸을 좋아하면 노력하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단 한 명 정도 낳는 게 좋지 않을까. 사주에 아들이 있다. 네 아들은 있습니다. 걔 키울까요 말까요? 누구요? 당사자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은 걔 키워도 됩니다. 네 이미 키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걔를 키운다 이런 것도 사주로 알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술토라서 개는 기본적으로 술토입니다. 술토 우리가 보통 이제 12지지 띠를 할 때 그 동물들이 배열돼 있잖아요. 그 동물들을 배열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그 동물을 배열했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런 동양적인 사고를 하는 나라별로 그 동물이 약간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는 12지지 똑같이 써요. 이 만세력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열되어 있는 12 동물이 일부 다른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맞아 이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뭐 이번에 그 고양이 뭐 어쩌고 하면서 네, 네. 올해에 대해서 할 때 맞습니다.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가 계묘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묘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토끼로 쓰죠. 예. 네. 근데 그 베트남이나 이쪽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고양이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그리고 뭐 이 술토는 근데 다 똑같이 개는 워낙 이제 전 세계에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똑같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유금이 이제 닭인데 닭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독수리로 쓰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달라요. 다릅니다. 그게 조금씩 다르고 근데 어쨌거나 그 지지에 있는 그 성향들을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맞춰서 배열을 한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거기에 막 갖다 넣은 게 아니에요.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동물 넣어볼까 저 동물 넣어볼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뭐 그리고 불교 경전에 보면 그 순서 정해진 거 뭐 얘기할 때 왜 자축이며 할 때 쥐가 제일 먼저잖아요. 그거 뭐 신화나 이런 데 보면 동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순서를 배열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켰는데 소가 원래 제일 크고 하니까 막 달리는데 쥐가 그 뿔에 매달려서 이렇게 오다가 먼저 톡 들어와서 쥐가 제일 먼저 됐다 뭐 이런 신화도 있고 전설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거는 불교 이게 경전이나 또는 그런 신화 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걸 고민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그래서 아까 그 개의 얘기는 그 술토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승기 씨랑 이다희 씨는 다 술토가 좋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게 좋게 반영되기 때문에 개를 키우신 건 전혀. 그럼 이승기 이다희 씨 부부 개 키울까요? 고양이 키울까요? 개 키워야 됩니다. 이분 고양이 특히 이다희 씨는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해요.